다음에는 그만둡시다. 아, 다음에 한국에서 없는 걸로. 원래 제가 항상 샤우트크래프트 있으면은 한국인 해설하려고 했는데, 저번 마지막 샤우트크래프트 인비테이션은 그 영재형 기사도 형한테 넘긴 게, 왜냐면 제가 그때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저희 아버지가 또 그때 그 가난 말기라서 도저히 해설할 그런 짬이 안 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준시경은 비유하자면 거의 엄재경 해설위원님. 뭐래니? 갑시다! 갑시다. 아, 드디어 시작하네요. 아, 드디어 기대, 시작합니다. 기대하고 봐도 되겠죠? 기대하고 봐도 됩니다. 이노베이션의 진영, 예. 11시에 파란색 테란 SK텔레콤 D1 이노베이션. 아, 그런 거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아, 리퀴드, 네, 티에로. 네, 우우죠. 저 슬레이어스 시절에도 크랭크팬이었어. 뭐, 감사합니다. 아, 이게 뭐 진짜 나이는 감사합니다. 야, 뻥이야, 뻥이야. 팬이 있을 수가 없었지. 저는 한국에서 완전 죽일 놈이거든요. 진실이 뭐든 간에. 에, 지금 이신영 선수는 저희가 아는 가장 무난한 사신 빌드. 이게 다른 구미호 선수나 변현룡 선수는 성가스에다가 사신 빌드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신영 선수는 사신 그냥 노멀한 사신 빌드부터 병영 먼저 그리고 가스부터 지었습니다. 지금은 테파노 선수 지금 가스를 먼저 티에로죠. 티에로. 아, 테파노 티에로 선수는 아, 저도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가스를 먼저 지어지고 있고. 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 맵에서는 아까 저희도 봤다시피 변현룡 선수와 변현 선수가 아니라 최성훈 선수나 네. 최성훈 선수랑 신이범 선수의 경기에서 삼바락 사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맵에서는 삼바락 사신을 많이 생각을 해서 성가스보다는 산란봇을 많이 하는데 아, 신기하게도 예. 성가스부터 심리전을 갔네요. 네, 심리전을 가미한 역시 이상해요. 지금 경기 내용이 다 이상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일방적이지가 않습니다. 아, 지금 하품 하느라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 저희가 지금은 아, 제발 정신 차리고 정신 네, 정신 지금. 차려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그 대회 시간을 4시간에서 5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가 많이 길어지고 좀 딜레이 있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금 체력 안비를 덜 했어요. 그렇죠. 지금 사신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사신이 오고 있습니다. 문성원 선수는 지금 뭐 하나요? 그 인천에서 오버워치 접속한 거. 그 어제 외출 나와서 오버워치 했고 어제가 아니라 지금 인천에서 군 복무하고 있습니다. 보일러병. 근데 SCV 됐죠? SCV. 건설 로봇. 아, 지금 사신으로 네, 견제해주면서 그냥 이게 제일 일반적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외국분에게 약간 그 5달러 기부가 들어왔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땡큐. 아, 뜬금없이 왜 외국인이 아, 외국인이 그 지금 나는 잉글리시 스트림을 보고 있지만은 네가 코리안 캐스트 해가지고 너무 고맙다. 아, 또 이제 팬의 마음으로. 네. 아, 짠하네요 뭔가. 네. 아, 지금 5달러의 힘을 빌어서 더 열심히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어드민이 다시 집어주고 변현우 선수가 말했다시피 오늘은 이노베이션 선수의 버스데이입니다. 생일. 생일빵 거하게 맞는 거 아닙니까? 생일빵 맞을 수도 있죠. 지금 티에로 선수의 플레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솔직히 오늘의 감상평은 너치오 선수의 테란전, 스테파노 선수의 테란전 토스전이 티에로 선수의 저그 대 저그보다 나았지만 너무 지금 사진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 그런가요? 지금 너무 피곤해서 마우스를 못 움직이거든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슈퍼 파워! 지금 저글링의 움직임이랑 지금 다 안 집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노베이션 선수가 사신을 왜 저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딱 발업될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엄청 많이 싸돌아다녔죠? 지금 맹독충동지 지어주고 있고 이신영 선수는 지금
반응로 달자마자 지금 우려선을 두 개씩 찍어주고 있어요. 예, 이게 가장 무난한 최근에 가장 핫한 빌드 오더죠. 그냥 사신 더블 후 의료 빠른 2호로 전 어택 의료선 메디박 드랍 이게 최소 대군주가 딱 때마침 봤어요. 근데 이거는 프로게이머 선수라면은 무조건 알 수 있는 게 이게 정말 핫합니다. 정말 이게 가장 흔한 빌드인가요 그럼? 아니,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좋다기보다는 조금 태반이 주도권을 평범한? 네 평범하지만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빌드고 아까 신동원 선수처럼 조금만 실수하면은 바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이신영 선수가 항상 이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예전부터 해왔을 때 이렇게 평범한 빌드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수준 차이를 보여주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플라이 그쵸. 스타일이 솔직히 지금 이노베이션 선수의 마이크로가 나쁘지 않은데 정말 그냥 잘하는 척이었고 이득 본 건 하나도 없었죠. 그렇죠. 저글링. 오. 아 다리오 선수 역시 특이한 플레이. 지금 벙커도 하나도 없고 하지만 마린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지금 원 땅거미 지뢰가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탱크도 하나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발음이 웃기지? 아 지금? 아 지금 어? 오 지금? 위도우 마이? 아니 근데 알고 있어요.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죠? 이신영 선수? 봉성전차를 딱 모드를 하면서 아... 지금 근데 이게 이 병력을 다 잃어버리면 아 근데 이거 잘 막았죠? 이 정도면? 이 정도 피해로 막은 게 잘 막은 것 같아요. 네 잘 막았죠. 그리고 티에로 선수가 지금 챔버도 이제 올리고 드론도 생각보다 적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 서플라이 3개가 날아간 게 너무 크네요. 지금 일꾼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 또 옛날부터 봐주셨던 분들이 계시네요. 리그 브레이커. 리그 브레이커? 아 제가 그 소리 가끔 들었거든요. 아 양준희 선수가 GSL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은 인기가 더럽게 없던 선수였기 때문에 아 왜요? 그렇게 리그 흥행에 도움이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그의 흥행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진짜 일부러. 일부러? 아 지금 이신영 선수의 압박 당연한 플레이죠. 왜냐면 티에로 선수가 서플라이 디팟을 깨고 예 많이 잃었어요. 엄청 많이 잃었죠. 예 그리고 지금 앞마당에서 뭐가 지금 공격을 하고 있긴 한데 뭐 별 피해는 아닌 것 같아요. 저글링 한 아 예. 지금 양준식 해설이 저글링 한 마리 때문에 화면을 옮기도록 만들었죠. 아 이런 것도 중요한 겁니다. 아 지금 이신영 선수의 상기가 엄청 좋고요. 예 지금 드디어 맹독충 그 반오리식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아 지금 원심고리도 안 돼 있고요. 지금 세 번째 볼티 지금 생겼어요. 지금 한국인 여러분들 드디어 한국인 테란이 외국인 저거를 잡습니다. 드디어 잡습니다. 너무 뭔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인데 이게 이제야 이기네요. 아 깔끔했어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티에로 선수의 플레이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신영 선수가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귀신같이 딱 공성전차 딱 모드를 하면서 마린 위치도 위에 위치해 있었고 땅거미 지뢰도 딱 거기 있었어요. 이게 원래 저희가 지금 현역 프로게이머가 아니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어떻게 딱 눈치를 채서 완벽한 수비 이후에 완벽한 판단 저글링 맹독충 너 다 잃었다 난 공격 간다 상기한다 GG 딱 나왔죠. 양준희 선수 계시나요? 아 잠깐만요 지금 정신 좀 차리고 있어요. 아 다음 선수가 나왔습니다. 양준희 선수 다음 선수 봤나요? 아 봤는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또 아니 시청자분들께 힌트를 줘야죠. 제가 화면을 바꾸기 전에 아 지금 제가 지금 선수를 봤는데 외국인 저그고요. 저그예요. 또 저그고 굉장히 유명한 유럽 선수 유럽 저그 선수. 이게 솔직히 굉장히 유명해요. 한국에도 몇번 어서 하지 않았나요? 네, 솔직히 이게 주최 측에서 동족전을 최대한 피하고 가장 흥미로운 매치업을 만들려고 한다고 그게 우선순위였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한국인 테란데 외국인 저그를 한국인 스타크래프트를 사령하시는 분들과 외국인 분들이 되게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매치업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다시 봐도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해병의 딱 위치가 상계가 그 GSTL 때 그 해병 상계왕 할 때 그거 보는 것 같아요. 아 예 지금 그래서 지금 다음 선수가 준비가 됐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누트! 그런 거 좀 안 하면 안 돼. 스누트! 이런 거 안 하면 진짜 정신 나가요, 저 지금. 잘 것 같아요.